세트피스도 조심해야겠죠. 안쪽으로 올라옵니다. 골문 근처. 골키퍼가 지금 잘 처리해냈습니다. 공 잡아냈습니다. 자, 차세, 차세. 아니고요. 오른쪽. 하지만 지금은 공격 공 빼내는 영덕고등학교 빠르게 길게 슛 그대로 들어갑니다. 슛을 시도했고 하지만 골키퍼가 그리고 뒤로 빼줍니다. 왼쪽 봤어요. 넓은 공간 평해정보고등학교 선수들 패스가 아주 정확합니다. 앞으로 연결 헤딩 맞지 않았고 뒤 2선에서 앞으로 연결 하지만 자 오른쪽에 고등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드로잉 공격 자 볼 간수에서 두 명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한 명 또 제치고 슛!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좋았는데 아 다만 임팩트 되는 순간 왼쪽 봤습니다. 길게 잘 봤어요. 연결됐습니다. 골라인 안쪽 하지만 수비가 태클로 먼저 이 선수가 플러킥 직접 찹니다. 자 길게 간다는 사인인데요. 헤딩! 맞거든요. 정재 20분 하라고! 정동현 감독이 계속해서 수비를 지시하고 있고 자 지금 앞으로 살짝 내줬고요. 그대로 슛! 하지만 조금은 약했고 높았습니다. 봅니다. 두 명 사이 앞으로 다시 뒤로 앞으로 연결 지금은 하지만 옵사이드 선호 발재간이 좋은 선수 두 명 사이 하지만 수비 맞고 이선우가 지금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발 앞서서 걷어냅니다. 선수들이 돌파를 할 슛! 하지만 줄 곳이 지금 없습니다. 슛! 그러나 원바운드 수비 발 맞고 굴절된 공이 조금 하지만 두 번째는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돌파보다는 옆선에 있는 선수 지금은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만 하지만 좋네요. 지금은 퍼스트 터치만 잘 이루어졌다면 지금 말씀드린 순간 이선우 선수가 어느새 왼쪽 측면 멀리가 있었어요. 발재간 노려봅니다. 그대로 슛! 하지만 승기를 보여주게 되면은 다른 이제 동료 선수들에게도 자신감이 앞으로 차냈고 헤딩! 하지만 지금은 약했습니다. 지금은 불안합니다. 그대로 연결이 됐고 1대1 상황 돌아넣고 슛! 수비가 거덜입니다. 지금은 수비가라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죠. 그렇죠. 골키퍼를 제치는 것까진 좋았는데 크로스 올라왔고 2선에서 슛! 지금은 뒤를 봅니다. 김도환이 안쪽으로 그대로 넘어가고 슛! 모처럼만의 기회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지금 나가지 않고 공이 살아있습니다. 수비 4명 공격 3명 다시 결정적인 찬스 슛! 하지만 수비 발맞고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평해정보고등학교가 문을 두드립니다. 앞으로 길게 이번에 길게 두드려보는데요. 하지만 장경남 안쪽 봅니다. 잘 봤어요. 그대로 연결 하지만 김보성의 볼 트래핑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2선에서 커버 다시 올립니다. 지금 하세요. 짧게 지금 연결됐습니다. 잘 봤어요. 짧게 슛 수비가 몸을 날립니다. 앞으로 헤딩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립니다. 오늘 경북 영덕고등학교와 경북 평해정보고등학교 경북 평해정보고등학교와 경북 영덕고등학교의 경기 경북 영덕고등학교가 한 점 선취골을 잘 지켜내면서 1대0 승리를 거두네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영덕고가 수비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조재영 선수의 행운에 가까운 아주 좋은 슈팅 그 한 차례를 잘 살리면서 오늘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평해정보고의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많이 나갔지만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의 임팩트 있는 플레이가 조금 아쉬웠다.